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저는 24살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말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체를 위해서, 또한 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으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고 또한 그 도우심을 경험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7장부터는 에스라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사이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차와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을 이 에스라서의 저자는 7장 1절에서 2일 후에 라고 조금은 무심하게 요약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제는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나도 언제는 그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다림과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과정이 에스라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원을 얼마 되는 인원이 돌아왔는지를 본다면 1,500명 정도가 남성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제외되었기에 다 포함한 인원을 합친다면 최소한 5,000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000명이 되는 인원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라고 4개월에 걸쳐서 도착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000명이 4개월 동안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900마일, 약 1,500km 정도인데 이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잘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였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에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또한 그 포로기다 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가 도적을 만나고 또한 원수 지간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떠났을 때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였겠지만 8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도착하였는데 그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초반부를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단어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그 후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2차 포로 귀환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부터 또한 이 포로 2차 귀환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얻고 또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10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오늘 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연구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공부하다 그리고 해석하다 라는 이 두 개의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informational reading, 정보 습득을 위한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정보 습득을 위한 읽기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읽기 방법은 formational reading입니다. 형성을 위한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읽기는 informational reading, 정보 습득을 위한 읽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읽기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데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formational reading, 형성을 위한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하고 성숙해 나가는 이 읽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바로 formational reading, 형성을 위한 읽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읽기 방법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큐티,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저 또한 날마다 시편과 잠언을 한 장씩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또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것이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도우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또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 라는 그 교훈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여호수아 6장부터 8장의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하였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루에 한 바퀴씩 총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과 소리를 질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물건은 너희가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나와 있고 18절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 물건을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보고 아 여리고성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성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라고 표현되며 아주 비참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아이성도 너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 없다. 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불순종할 때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이 8장, 7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진 물건을 되돌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격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한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다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 우리가 정보를 얻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는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내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또한 내가 티칭 스킬이 조금 부족하여서 누구 앞에 설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4.13과 2.13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형제와 4.13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그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잘 이해가 되도록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준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그 준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또한 담대하게 훈련생에게 도전 주고 했을 때에 훈련생도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배우고 서로에게 가르쳐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2.13 훈련 졸업식 및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훈련생과 훈련자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훈련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하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었다. 배우자와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한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 번째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르치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도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24살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제가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저는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저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불순종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에스라가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쓴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일에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심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임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또한 그것을 실천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도우심의 역할을 그런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